칭얼인 목소리군요. 강력한 악이 주민들을 죽이고 있어. 당신도 분명 악마나 저 끔찍하게 불타는 시체들을 보지 않았소? 부탁이니 북동쪽에 있는 오래된 폐허 근처에서 생존자를 찾아봐 주겠소? 도움이 절실하오. 걱정 마시오. 내가 살펴볼 테니. 걱정 마시오. 당신은 저 괴물들과 한패가 아니군요. 정말 다행이에요. 저는 아네타예요. 엄마를 위해 꽃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길이 치솟고 저 끔찍한 괴물들이 나오더군요. 집까지 데려다 주겠소? 제 엄마가 편찮으세요.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. 제발 도와주시겠어요? 괴물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요. 기다려야 해. 정말 다행이네요. 너무 늦기 전에 엄마한테 돌아가야겠어요. 자,
탈타면 안 되나? 좀 더 기다려야 해. 그렇죠. 엄마, 말도 없이 떠나서 죄송해요. 그래도 꽃을 구해왔어요. 이거면 좀 나아질 거예요. 꽃? 꽃 때문에 날 두고 나갔다고? 멍청이 같은 일, 망할 저주받은 녀석! 하지만... 그 아이를 찾았군. 재와 시신들, 그 모든 게 다 이 소녀에게로 이어지고 있어. 이단 말이오. 네? 아니에요. 제발요. 전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. 그냥 내버려 두세요. 본때를 보여주마. 말썽이나 피우고. 누나야? 자식, 이단자 녀석! 한번 왔던 데네. 제발요, 저 좀 그냥 두세요. 저주받은 이단자 녀석,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. 저주받은 녀석! 그만!
일이 벌어지다니. 제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. 당신도 다치게 하긴 싫어요. 엄마한테는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. 정말 죄송하다고요. 부탁이에요. 저리 가세요. 아니요, 연캔이요.